할렐루야. 목회자는, 부흥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센스가 있어야 돼. 따라서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하울링이 나오면 하울링을 빨리 죽여주고요. 이게 하울링이 지금 이게 되게 심해요. 이게 찬양하는 스타일은 이게 괜찮아요. 그런데 메시지로는 부족하게. 하울링 확 지금 좋아졌어요. 예. 이게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기도를 10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짧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들으실 걸로 믿고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막 오늘 기도 좀 뭐 의지롭게 잘 하셨는데 아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설교자가 뒤에 있는데 기도를 10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센스가 아주 제로예요. 순서 맡은 사람들이 순서가 많으면 간략하게 핵심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집을 갖기를 소원해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한번 멋지게 드리려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이제 축복기도를 받는데 목사님 딱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가 집 갖기를 원하오니 꼭 집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그 귀한 성찬을 준비해놓고 축복 기도를 좀 간단하게 받기를 원했는데 간단하게 해버린 거야. 1분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속으로 상당히 감동이 안 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했으니 반드시 집을 주실 줄로 믿고 나갔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집을 두 채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어야 되는데 안 들어주실 걸로 믿으니까 주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수천 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면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야. 마음에 죽어도 안 해.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를 하고 손을 들고 막 할렐루야 하면 교인들도 닮아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아멘. 저는 가능하면 자리를 앞좌석에 앉습니다. 왜? 성도들이 뒤에 딱 버티기고 앉아있으면 제가 기분이 거시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야. 아멘. 그리고 누가 강단에서든지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하고 내가 아멘. 받아들여. 왜? 아멘. 내가 그렇게 해야 성도들도 그렇게 따라오는 거야. 아멘. 내가 헌금을 해야 성도들도 헌금하고 아멘. 내가 뭘 해야 성도들도 따라오지. 아멘. 본인은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아멘. 요청하는 건 그건 은혜가 아니야. 이율 배반이라는 말이야. 아멘. 오늘 성경 우리가 이 사무엘상 1장 30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줄여가지고 7절부터 읽었는데 1절 이하의 내용 보면 다윗이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고난이 있었냐? 특히 아말렉.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모든 가족들, 그 따르는 사람들의 가족까지 다 뺏어갔어요.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막 집안이 난리가 난 거야. 빌리지가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화가 났잖아요. 다윗도 화가 났을까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를 해.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같이 맞짱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7절 이하에 쭉 보면 8절에 봅니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억하면 따라가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반드시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자기를 따른 사람들이 돌을 쳐들고 지도자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우리 목회 현장 속에, 내가 간 그 집회 현장 속에 믿고 기도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을 줄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아멘. 제가 참 목사 임직을 하고 어느 교회 교사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아 그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신 거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려고 이제 보니까 한 4,50명 이렇게 막 기도실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아 세 번째 정도 기도해 주려고 했던 사람이 계속 그 예배 시간에 저쪽에서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해주고 물었어요. 내가 기도해주면 나을 줄로 믿느냐고. 믿는데요. 왜 병을 달고 사냐고. 병은 불법인데 10년 동안 왜 불법을 몸에 지니고 사냐고. 쫓아내야 돼. 막 제가 이제 설교를 한 다음에 믿는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손 얹고 기도했어요. 머리에 담고 등에 담고. 근데 이게 머리에 얹는 손이 나도 모르게 가슴에다 간 거예요. 여인의 가슴을 만졌어. 내가 얼른 손을 내렸어. 안 되잖아요. 막 그리고 강력하게 막 감독 제가 20년 전 얘기니까 막 얼마나 막 방금 세게 기도했는지 막 이 삐쩍 말른 여자가 갑자기 우두둑 와 이 갈비뼈 부러뜨렸구나. 내가 기도를 너무 세게 했으니까 10년 동안 삐쩍 말른 그 집사님을 아무리 기도를 빨리 하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속에서 이만한 게 있는데 이게 팍 떠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 다음부터 기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도를 막 순서를 맡은 사람도 이 사람이 10년 동안 기침한 거 알잖아요. 가래, 기침, 천식 그걸로 10년을 고통받는데 사라졌어. 순식간에 사라진 거야.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죠. 제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주님이 얼마나 무시했어요. 야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럴 때 이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기도했더니 내 믿음이 그도다. 집으로 돌아가라. 자녀가 다 나았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니 자녀가 귀신 들린 자녀가 다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나를 무시하든 뭐 하든 나는 뭐예요? 내 자녀가 지금 병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무시한다고 가버리면 그 병 아무 관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그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룰 때까지는 물러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도처럼 할 것이냐 강물처럼 할 것이냐. 여러분 어떤 기도가 좋아요? 예. 파도처럼 기도는 파도가 쫙 왔다가 다시 돌아가. 쫙 왔다 돌아가. 근데 강물은 한 번 딱 흐르면 끝까지 그 바다에 이를 때까지 계속 흘러가. 멈추지 않는 거야. 멈추지 않는 거야. 예. 강물처럼 기도할 거냐 파도처럼 기도할 거냐. 저는 강물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이 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늦게 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공부하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공부할 기회를 줘가지고 제가 그래도 고시 공부에 패스한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검정고시 고금 대금을 제가 다 패스했잖아요. 아멘. 79년도 4월에 고금 79년도 8월에 대금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갔다니까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남들은 6년 공부했던 나는 3년에 남들이 6년 동안 학비 내고 했던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지혜를 줘가지고 독학을 해가지고 주경자도 그래서 하나님이 공부를 하게 하고 그리고 신학교 딱 그 검정고시 합격증을 내보였더니 그걸 인정해 주더라. 이 정도면 공부할 만하다. 그래서 제가 학사, 석사, 박사를 공부해서 지금 국제사이버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어요. 동천복지로 중학교 1학년 중퇴한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는 다 받은 줄 믿어요. 다윗이 어렵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뭐예요? 위기가 기쁨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시련을 만난 다윗 그 시련을 만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해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거 누가 작사 작곡한 거 아세요? 고강산 목사님. 지금 저 과테말라
벌써 선교사였다. 이분이 어느 교회를 탁 지나가는데 그 뭐가 성구가 떠올라서 그래서 그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늘은 뭐예요? 열려있다. 그러므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아멘. 알기는 알아. 근데 실천을 잘 안 해. 그러니까 경험이 안 되어지는 거죠. 제가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여기 밥상을 맛있게 진수성찬을 부패로 깔아놨는데 비싼 걸 깔아놨는데 냄새만 맡아도 유익이 없고 보기는 봤어. 아 맛있겠다. 근데 내가 먹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할렐루야. 그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게 뭐냐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고 아멘 하면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꺾기 기도하면 기적과 이적은 주님이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내 믿음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듣는 사람의 믿음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병 고쳤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를 갈아요. 이를 갈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떤 사람은 만져서 병이 치료받고 어떤 사람은 만져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는 문제가 끝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그 600명 중에 400명이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 200명은 너무 피곤하다. 뭐 나 핑계를 대고 그래.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라.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가서 다 뺏었던 거 다 찾아오는 거예요. 노획물까지 다 완전히. 근데 그 대적이 누구냐?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여러분 아말렉은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뒤에서 후미에서 공격했던 그 무리가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에게 주님이 명령하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란 얘기거든요. 왜? 대적이야, 대적.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아말렉. 마귀의 족속들이야. 이건 물리쳐야 돼요. 타협을 해서는 안 돼요. 같이 사이좋게 지내도 안 돼요. 진멸하라 하면 진멸해야 돼요. 근데 사울 왕은 남겨뒀거든요. 왜? 내 생각이 앞서서. 아, 좋은 곳으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토실토실한 양 이런 거 다 남겨뒀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뭐 하셨어요?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 무조건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획물을 다 가져와가지고 그 400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 200명에도 나눠줘라. 근데 사람들이 저건 우리 따르지 않고 생명을 걸지 않았으니까 주지 맙시다. 아니다. 저들도 우리 백성이다 하면서 나눠주잖아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게 리더자의 리더십이에요. 할렐루야. 나만 잘 되고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를 따르는 모두가 할렐루야. 세부천에 속해 있는 모든 회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유하고 사랑을 나누고 아멘. 어려운 일 때 합심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단체보다 더 유능한 단체가 될 줄로 믿어요. 우리 회장님이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줄로 믿고 우리 총재님도 마찬가지고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런 리더십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말하면 전화위복. 할렐루야.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글락이 다 불탄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떤 이들은 돌을 들고 다윗을 쳐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서 쓰시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협력하는 것이 지혜예요. 다윗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지금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사울왕이 어땠어요? 아 자기 사위 다윗이 얼마나 인정을 받았어요. 자기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노래 부르니까 열받아가지고 그걸 죽이려고 했지만 그 자기 밑에 부하가 그렇게 인정받는 부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제자가 나보다 더 잘 훌륭해가지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을 내가 키운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시기가 나가지고 잘 되는 게 시기가 나가지고 그러다가는 자기가 다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모두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큰 나무 밑에는 도움도 돼요. 더울 때는 그늘도 되고 큰 나무 때문에 사는 나무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기 싫다고 다 잘라버려. 그러면 큰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그만 나무들끼리 뭐 하냐고. 제목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큰 나무는 나무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할 일이 있어.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할 일이 있고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공유하고 공존하고 화합하고. 아멘. 제가 좋아하는 성구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로마서 몇 장이 있을까요? 8장. 몇 절? 28절. 우리가 다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모인 인원이 많이는 안 모였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선을 이루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징기스칸이 마지막 죽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 동생들을 불러놓고 활을 여기다 놨다. 야, 활 하나씩 다 잡아. 부러뜨려! 다 동생들이 부러뜨렸어요. 활 네 개를 가지고 너 한번 부러뜨려봐. 활이 네 개가 있으니까 이게 안 부러지는 거야. 활이 네 개가 있으니까 봤지? 너희들이 내 사형제야? 어? 힘을 합치면 혼자 있으면 부러져도 합치면 못 부러뜨려. 근데 너희들이 내가 죽더라도 힘을 합쳐서 살아라. 지지 말고 당하지 말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뭐예요?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